좋은 아침입니다. 문목사의 1분 묵상, 오늘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음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에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한나는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람 행동을 다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빈부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이것이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이 지식은 누구에게 듣거나 책을 읽어서 배운 지식은 아닙니다. 한나가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 지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고 참 지식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말과 글로만 배운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삶으로 배운 하나님인가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발로 아는 하나님인가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발로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